그때 당시 1조 7천억이었고요. 와, 1조 7천 아니야. 1000원짜리 600원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40%. 네. 인내이끈을 놓지 마십시오. 삶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1등 기업이면 그 시장을 즐겨요. 불황을 1등 기업이 주주라면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다가서라.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대가의 주식 투자 편입니다. 이제 또 회장님이 나오신 거는 제 채널 처음입니다. 그럴까 봐 제가 어제 명함을 새로 봤어요. 아, 정말요? 회장 타이틀이 아니고 이제 명함의 설립자, 네. 펀드 매니저, 아. 그리고 농부. 아, 농부요? 어, 이렇게. 그 농부는 혹시 주식 농부 박영호 대표님이랑 관련이 있나요? 그거 아니고 저는 원래 농사를 좋아해서. 머리를 가끔. 아, 저는 정말 그 회장님의 느낀 게 여기 또 직원분 세 분이랑 또 같이 오시더라고요. 이 좁은 촬영장에 네 명의 스태프를 데리고 오신 분이 처음이라서. 아, 혹시 그 나이가 있어가지고 혹시 길을 잃을까봐 같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제 회사에서 자산도 운영하시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자산이 뭐 얼마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수백억 정도로 추정이 되던데 일단 거기까지 맞나요? 그러겠죠. 네. 네. 그럼 수백억 자산가인 회장님께서는 코로나 폭락장 때 좀 이거 어떻게 넘기셨나요? 사실 이제 매니저를 하다 보면 그런 엄청난 공포? 저는 그런 공포라고 하죠. 그렇죠. 또 그걸 정반대의 세상을 흥분이라고 봐요. 흥분의 시장 그리고 공포의 시장이 늘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런 과정을 몇 번 이제 많이 시켜왔죠. IMF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고 또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마다 항상 그 본질을 보려고 하면서 잊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제가 하는 주식이 그냥 단순한 가격이 움직이는 유가증권일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건 아니다. 내가 담고 있는 주식은 위대한 기업이 주주의 증서거든요. 주주 네. 같은 증서. 네. 그래서 이런 그 폭락, 특히 공포의 시대에서 주식이 뭘까 대관절.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본질이 뭘까라는 고민 속에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현재 늘상 코로나 위기든지 네. 아니면 미국 금융 위기든지 간에 또 IMF 간에 우리 삶이 존재하는 한 삶의 파트너가 존재하잖아요. 삶의 파트너는 바로 제품과 서비스예요. 제품과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고선 삶이 존재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 커피, 네. 그렇죠. 비누, 네. 어떤 것도. 그래서 그때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수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투자가들도. 그래서 그때마다 한번 이런 고민, 이런 본질적 질문을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첫째, 이런 코로나 사건 때문에 삶이 중단될까? 아니면 삶은 여전히 진행될까? 라는 첫 번째 질문 속에서 그렇다면 네. 삶의 파트너는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렇죠. 제품과 서비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제품과 서비스 존재한다면 제품과 서비스 파트너는 누구일까? 바로 그걸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봐요. 기업에서 결국은 제품과 서비스 공급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존재할 것이고 기업이 존재하는 한 기업의 파트너는 네 사람이 있죠. 첫째 직원. 직원. 둘째는 채권자. 그렇죠? 세 번째로는 외부에서 물건을 공급해주는 원재료 제공자들. 네. 네 번째로는 마지막 주주예요. 그래서 기업이 존재한 주주는 존재할 것이고 그렇다면 뭐 내가 지금 이제 그 주주일 뿐인데 주식이 아니고 주주일 뿐인데 왜 내가 여기서 공포를 떠야 될지 더 싸게 사야죠. 근데 다만 이럴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불경기 때 네. 사라질 기업이 주주가 아닌가라는 고민. 그러니까 상장 폐지. 그렇죠. 상장 폐지라든가 부도. 네. 그런 게 아니란 전제. 두 번째로는 샀는데 괜찮을 존재할 가능성이 네. 충분한데 문제는 남의 돈 만기가 있는 돈으로 샀다면 네.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 만기를 갖기 위해서 네. 그래서 삶이 지탱하는 한 나는 주주로 존재한다라는 네. 전제 속에서 당당하게 맞설 용기가 필요하고 네. 그 용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 사라지 않을 기업이 된다. 사라지지 않을 기업. 그걸 저는 불황 속에서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의 주주라면 즐겨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1등 기업 주주를 하더라도 그걸 남의 돈으로 또 만기가 있는 돈, 빚을 얻어서 샀다면 싼 가격에 팔고 줘야 되잖아, 빚을.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된다면 기다려라. 그리고 오히려 네. 그때 다가서라. 공포를 즐겨라. 네. 그리고 흥분할 때 냉정함을 찾아라. 저는 그게 성공 투자의 가장 기본 자세 같아요. 회장님께서는 지금 자산 운용사에서 정확히 얼마 정도를 고객의 돈을 이제 굴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1조 7천억이었고요. 와, 1조 7천 아니야.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의 수익이 좀 올라가고 네네. 그리고 자금이 들어와서 1조 9천억 운영하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네, 주식형으로 순수. 1조 9천억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 다시 이어가서 그, 예, 예. 왜냐면 제가 1조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만져보지는 못했어요. 네. 아니 근데 회장님 개인 자산도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펀드에 들어갔죠. 네. 이게 어쨌든 코로나 때 계속 떨어졌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상장 폐지 안 되고 1등 기업 살아남겠죠. 근데 이게 코스피가 이번에 1,400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사실 뭐 코스피 1,000을 뚫는다. 800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마다 항상 늘 그랬어요. IMF 때도 제가 운 좋게 돈을 벌었고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네. 저희가 사실 2008년 7월 7일 날 현재 운영하는 펀드가 탄생됐어요. 2008년 7월 7일 날 펀드가 3개가 탄생됐는데 글로벌 리츠트에도 네. 차이나 리츠트에도 그리고 코리아 리츠트도 탄생됐는데 탄생된 3개월 후에 미국 재정위기, 금융위기가 나타난 거죠. 아. 그래서 기준가가 원래 1,000원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1,000원짜리 600원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40%. 네. 그 3개월 사이에 저는 그 전국을 돌면서 네. 인내입금을 놓지 마십시오. 인내입금. 아. 왜? 우리는 1등 기업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1등 기업? 불황을 즐길 1등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왜 나가세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2008년 10월 30일 날 그때 미네르바? 뭐 그런 분이 나와서 아, 맞아, 맞아, 맞아. 지수 500 간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의 기축 국가인 미국이, 예, 미국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네. 극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이게 왔어요. 그쵸. 근데 사실은 회복되는 기간이 네. 6개월 이내에 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항상 그때는 네. 이번 상황은 달라. 이번만큼 달라. 그쵸, 그쵸. 이번만큼 나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번만큼 달라. 이것은 초유의 없어나 이상한 현상이야. 네. 하지만 저는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삶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거예요. 네. 삶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에서 네. 똑같고 두 번째로는 1등 기업이면 그 시장을 즐겨요. 원래 아주 좋은 아주 평화롭고 순조로운 시장이면 경쟁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치. 이발관도 많고 라면집에도 막 박사거리잖아요. 네. 라면집이 주인도 주주거든요. 주식회사 회사라면 네. 모든 기업의 질서는 결국 경쟁 속에서 힘들고 경쟁이 완화되면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위기 때마다 오히려 불경기를 즐기는 불황의 1등 기업이 주주라면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다가서라. 하지만 불황 속에서 사라질 비교 여린 기업이라면 떠나라. 그래서 이번 사실 그 코로나 사태 때도 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위기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그치, 지수가 1500 가면 1300을 얘기하고 네. 1300 가면 1100을 얘기해요. 네. 근데 늘 투자가든 그때마다 항상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중요하지 않는 저점만 예측해요. 주가 저점, 가격이 저점만. 하지만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르면 가치를 사야죠.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그 유형은 달라요. 어떤 계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이보다 더. 네. 하지만 그때도 유형이 두 가지다. 첫째, 내가 좋은 기업 주주가 되고 있는가? 좋은 네. 기업이 주주. 그리고 이 불황을 즐기는 기업. 단순해요. 그 기업이 1등인지 그 산업이 1등인지 네. 라는 그 본질적 질문 다 알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 알아요. 과거 30년 동안 우리나라 그, 네. 그 산업에서 현재 각 산업 1등은 그때도 거의 1등인 확률이 컸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1등은 그때도 1등이었어요. 삼성전자 1등이었잖아요. 네. 뭐 화장품 뭐 은행 그렇죠. 보험 다 그때 1등이었어요. 근데 네. 1등 기업 사라면 저거 얼마 오르겠어? 보통 1등 기업이 좀 작게 오르잖아요. 다른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적게 오르듯이.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우리 매니저한테 야 지금까지 우리 곁을 지켜준 아주 위대한 1등 기업은 한 번도 상한가를 친 적이 없다. 와, 이거 좋은 멘트네요. 상한가를 친 기업은 거의 사라졌다. 야. 진짜예요. 그래서 야. 어떤 사람들은 막 상한가 쳤다고 좋아해요. 야. 그 종목은 10년에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 좋아하는 정말 위대한 기업들은 네. 상한가 친 적이 없어요. 혹시 하한가는요, 그러면? 그런 기업 하한가 안 치죠. 근데 상한가 친구들 하한가 진경이 많은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 CJ 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가 하한가 한번 쳤던 걸로 기억해요. 아,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CJ 그룹을 좋아해 했는데 네. 어쨌든 저는 그래요. 상한가 치는 종목이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기쁜 종목은 아니다. 기쁜 기업은 아니다. 네. 라고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1등 기업이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불황일 때 다른 기업들이 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등 기업 투자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예, 사실 그 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 주가의 네. 상승을 원하고 있고 네. 주가의 하락을 싫어하잖아요. 네. 주가는 뭐가 결정할까? 가치가 가치. 가치. 예, 가치가 결정한다. 저는 믿고 있어요.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 가치가 주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힘이고 네. 주가는 가격은 네. 가치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네. 가치는 뭐가 만들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네. 어떤 사람은 자산 가치를 더 주목할 사람이 있고 네. 어떤 분은 이익 가치, 이익을 네. 더 주목할 수도 있어요. 네. 또 이익도 주목할 사람도 현재 이익을 주목할 것인가 네. 미래 이익을 주목할 것인가 네. 문제죠. 저는 미래 이익을 주목해요. 어쨌든 이익은 그럼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 하나는 수요, 매출이 잘 돼야 돼, 경기가 좋아야 되죠. 네.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이익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지 보답은 못해요. 바로 경쟁이 치열하면. 그 경쟁이 치열하면 이익은 줄 가능성이 크고 네. 수요가 좋으면, 그렇죠. 경기가 좋으면 이익이 늘 가능성이 커지죠. 그렇죠. 이거 충돌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이익이 가치를 결정한대, 네. 또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대, 네. 이 이익이란 것, 이익이란 것은 수요와 경쟁의 함수다. 그래서 수요는 경기 문제지만은 아무리 경기가 좋다 해도 경쟁이 심화되면 네. 결국은 이익은 떨어져요. 그런데 불경기 때 아주 힘들 때는 오히려 경쟁이 사라지거든요. 네, 나쁜 그렇죠, 기업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요? 남아있는 기업이 그 몫을 다 갖게 돼 있죠. 독식하게 있고. 독식하게 있죠. 그래서 그때는 주가는 같이 떨어져요.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4등이든 5등이든 꼴등이든. 떨어지는 가격 속에 오히려 가치는 는 기업이 있거든요. 바로 그걸 좀 1등이라고 봐요. 아니, 그 상식이지 않을까요? 다들 그래. 뭐 우리 미장원 하든 뭐 옆에 그렇죠. 식당을 하든 간에 마지막 살아남을 식당 주인이라면 속으로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기업들은 그 불황을 못 견딜 테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걸 저는 구조조정이라고. 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는 네. 생각 이상으로 구조조정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구조조정은 이번에 되게 클 거란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의 온갖 그 재정정책 뭐 재난기금이라든가 수많은 미국의 확대 재정 정책 등등 각국이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도 항상 늘 있었던 이런 구조조정 속에서 네. 과거보다는 크지 않는 구조조정이다. 어떻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1등 기업의 과점적 이익이 과거의 불황보다는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죠. 그럼 어쨌든 회장님 당연히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자산이라든가 이게 코로나 때 어쨌든 쭉 2200에서 쭉 1400까지 추락할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그때 회장님은 이제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안으로는 또 속이 썩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떠신지 실제로. 실제로 속이 썩어 들어가는 저는 막 내 희망과 꿈이 존재해요. 네. 야, 이때 사야 되는데. 네. 근데 고객은 저희 마음과 다른 모습을 다르죠. 다르죠. 그게 늘 목적이 돼요. 그럼 우리 이제 가운데 이제 그 우리 영업 마케팅 그리고 고객 네. 접점이 있는 분들은 항상 저한테 문자를 하죠. 좀 그 힘드니까 문자 하겠죠. 네. 아, 이 문자를 어느 걸 위로 왔어요. 거의 바닥이라고 저는 믿어요. 네. 아, 지구가 보이는구나. 네. 근데 뭐 어쨌든 고객이 느끼는 것 불안감은 어떻게 당연하고 네. 또 제가 생각하는 아, 내가 산 기업들은 우리 포트폴리오 있는 기업들은 너무 좋은데 이 기회 이것만 끝나면 또 이게 더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네. 나의 경쟁자는 사라지는데 라고 속으로 그 축제를 준비하는 주인공 내 우리 포트폴리오는 축제를 준비하는 주인공들로 무장돼 있는데 나는 그 꿈과 희망 갖고 있는데 네. 왜 고객들은 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할까 라고 하면서 그런 괴리를 느낄 때 힘들지 주가 떨어져서 힘든 적은 없어요. 아, 정말. 예, 예. 이번에 코로나 때. 이번은 마찬가지. 멘탈이 흔들리는 이런 게 진짜 하나도 그렇죠. 없었어요. 예, 예. 예. 내 마음과 다른 고객의 정서를 생각할 때, 그때 네. 좀 힘든 것은 이제 그때만 느꼈죠. 2008년대도 그렇고, 야. 그 전국에 제가 편지를 썼던 2008년 10월 30일 날, 정확히. 네. 예, 그날 900이 깨진 날이었어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900이 바닥일지, 800이 바닥일지, 500이 모르는 세상이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저 기억해요. 제가 그900 깨진 날, 그 결과를 좀 보니까 900이 깬 날, 하루, 단 하루. 네. 그날 밤에 편지를 썼죠. 인내의 끈을 놓지 맙시다. 그래서 이 끈을 놓치면 하이 될 것이라는 편지를 썼는데 네. 아, 그때 당시 이제 어떤 고객들은 당신의 편지가 하이 될 것이요. 당신이 또 당신의 편지가 인내를 끄지는 놓지 말자는 투자자를 보낸 서신 자체를 썼던 당신이 하이 될 것이라는 그 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만약에 네. 고수비가 만약에 500까지 돌파했으면 회장님 회사가 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저는 그래도 믿었을 텐데 다만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환매를 이제 했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번에도 편지를 3월 19일 날 썼나요? 네. 3월 10일 날 썼나요? 고객들한테
또다시 인내기를 놓지 맙시다라는 서신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의 저점 근처였잖아요. 그때가. 저는 저점 모르죠. 다만 문제는 모든 분들은 인내기를 놓고 싶을 상황이었어요. 네. 모든 거죠. 이번에는 코로나 사건이란 네. 게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을 못한 사건이었고, 그렇죠? 저 또한 경험을 못 해봤죠. 그리고 늘 다르다 이번 사건만큼은 그러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제 눈에는 항상 같은 것만 목격이 되거든요. 우리 삶은 존재한다. 절 존재의 파트너인 주주 기업은 존재할 것이고 그 존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은 이 축제를 즐길 것이다. 근데 그 즐길 기업으로 무장된 펀드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싸져서 사야지. 근데 그때는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펀드가 오히려 나가죠. 그때마다 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늘. 아니 그럼 일반 사람과 회장님이 멘탈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되게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아시죠? 그렇죠. 그러겠죠. 당연히. 회장님 왜 안 그러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복잡계라고 생각해요. 복잡계. 주시장처럼 복잡한 세상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인풋, 경제, 정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녹여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의 그 가치가 나오고 가치가 이제 가격을 결정한다고 봤을 때 주식시장처럼 복잡계는 없다. 복잡계 최첨단을 겪는 끝 중에 끝단이다라고 그렇죠. 본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저는 이 복잡계에서 휩쓸지 않을, 그러니까 금융에 휩쓸지 않을 게 뭐냐? 관점이라고, 관점. 관점. 그래서 늘 관점을 가져라 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관점을 갖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훈련 방법은 일단 네. 첫째, 사실을 알라. 재무제표도 뭐든 각종 사실. 예, 뉴스도 마치 사실이죠. 그렇죠. 뭐 공시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이 옆에서 목격들은 삶의 가치. 사실을 알고, 사실은 다 알 수 있어요. 부진한 사람은. 네. 요즘 뭐 우리 네이버에 또 그 그쪽에 다 있잖아, 사실은. 기업 정보 공시. 지금 사실은 바뀔 여지가 없어요. 네. 더 이상 사실은 비교 의의가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알라. 그쵸. 두 번째로는 사실을 남들과 달리 해석해라. 사실은 해석의 문제죠.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그 사실을 진보를 가진 의심을 가지고 의심해봐라. 진짜 이게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반대를 위한 의심이 아니고 진보를 위한 의심을 해고 그 의심 속에서 옅은 프레임, 가설을 만들어봐라. 아, 지금 현재 뭐 앞으로 수소에너지가 뭐 때문에 뭐 진짜 기축에너지 될까? 말까? 하는 그 옅은 가설을 만들어보고 그 가설을 충돌, 머릿속에서 수백만 번 충돌을 시켜야죠. 충돌. 그 충돌이라는 게 저는 정반합적 사고라고 믿어요. 그 충돌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점이 더 강화돼요, 관점. 충돌의 문제는 정반합의 정이 있으면 반의 문제이고 네. 물리학적으로 작용과 반작용, 역사 도전과 금전, 네. 그렇죠, 가치와 가격의 충돌, 네. 망원경적 원대한 시각과 현미경적 치밀한 시각 충돌, 네. 수직과 수평의 충돌, 온갖 충돌을 통해서 합을 만들어 놓은 것. 그러면 진정한 관점이 생기고 이런 관점이 생기면 저는 그런 복잡계, 공포시대에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예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네. 이런 것, 우리 특히 투자의 세계에서는 자기만의 관점을 확고하게 가져라. 그 확고를 가진 방법은 바로 사실로부터 출발하고 해석과 의심, 그리고 가설, 충돌, 그러면 관점이 나오고 이것이 싸움 같아요. 사실 그 자기만의 관점을 회장님께서 위기 때마다 굉장히 큰 부를 이루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IMF,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이번 코로나 위기까지 잘 해결하신 건데 일단 이 네 가지 위기는 지금 공통점은 결국 살아남으면 오른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그렇죠. 좀 다른 점은 뭔가 이번 사태가? 일단 그 뭐죠? 요인? 위기가 발생됐던 요인, 원인은 다르겠죠. 네. 이번은 그 전염병. 그렇죠. 이거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그 금융 스트럭처 계속 복잡 구조 속에서 탄생된 그 금융 상품의 구조적 문제. 네, 부동산이고. 그리고 1998년 IMF 때는 한국의 사실 그 네. 과잉 투자에 대한 후유증, 기업 부채가 네.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위기는 다른데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누차 얘기했듯이 나는 기업의 주주이다. 그 기업은 삶의 파트너가 될 것인지 아닌 것이 질문이고 그 속에서 내 기업은 이 불황을 즐길 위치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 속에서 보면 될 것 같고 네. 우리는 펀드 매니저니까 그 포트폴리오 중에 몇 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펀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게 저조차도 관점은 있지만 오류를 범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가치 추정이 오류예요. 진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산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가치추정을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언제 주가가 뜰지는 몰라요. 가격적으로. 그건 네. 시장이 결정할 문제니까. 네. 내가 어떤 분들이 나한테 종목 하나 가르쳐달라고 얘기해요. 네. 종목을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는 네. 내가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 네. 가르쳐줘도 나의 관점을 5년, 10년 보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1년 보고 가르쳐주면서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마이너스 50대면 50% 됐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내 작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 나는 5년, 10년의 타월 속에서 또 그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보여주는데 네. 보여주는데 그게 내 말이 맞았어. 그 결론적으로는. 네. 근데 가격은 마이너스 50% 됐다가 1년 동안, 1년 동안, 또 2년 동안. 그 다음에 10배 떠요. 10년 후에, 또 네. 5년 후에. 네.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혼을 내요. 아, 저 사람. 정말 그. 그래서 이 가격 추정이 어려워. 네. 그리고 언제든 시기 추정이 어려워. 언제 뜰지 그렇죠,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종목이 하나 있는데 네. 시기 추정 오류를 범했을 경우 이게 인트리딕 밸류 라인 그 밸류가 이렇게 뜬다 이렇게 가는 밸류도 없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네. 밸류가 이런 밸류라 하더라도 가격은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일시적으로. 네. 그때 만약에 이분이 사가지고 주가 떨린다고 팔고 나오면 저를 영원히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첫째는 가치를 추정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가치 추정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 뜰 것이 문제는 시장이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속성이 다른 종목 몇 개를 분산해라. 분사하면 어떤 것은 내려오르고 어떤 것은 1년 오르고 네. 어떤 것은 3년을 오르고 네. 그럼 먼저 오르면 팔고 안 오르는 것 사고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설령 4개 샀는데 하나 부도나도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만 샀을 경우 만약에 가치 추정 오류 때문에 사라졌으면 그건 원통할 일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1등 기업은 어려울 때 공포스러울 때 다가서고 그리고 예 분산 투자 해서 기다리면 네. 저는 결국은 전국적인 승자가 된다. 지금 그런 의도를 말씀하신 게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기 위해 해야 되는 게 분산 투자고 나머지 하나가 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렇습니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을 네. 몇 개 분산해서 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저는 늘 자본시장을 즐기는 네. 주동자, 능동자라고 봅니다.